네, 이번 비로 경북 지역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예천군은 피해가 커서 사망자만 9명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영석 기자. 네, 경북 예천군 효자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깨져서 비가 얼마나 세차게 왔는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이곳부터 뒤쪽으로는 차량 통행 자체가 막혀서 작업 차량들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2km 정도 더 올라가면 사고 현장이 나오는데요. 13채의 집 중에 산사태로 5채가 땅속에 묻혔습니다. 이 산사태로 5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번 호우로 이곳 예천군 피해 상황은 특히 큽니다. 여러 마을이 산발적으로 침수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사망자들이 나왔는데요. 현재 사망자는 하루 사이 2명 더 늘어난 9명, 산사태나 물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은 8명입니다. 지금은 비가 이렇게 그쳤는데 아침 일찍부터 수색 작업이 진행돼서 오늘 하루만 군병력 400명가량과 경찰 360여 명, 소방 4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수색 작업에 진척이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날이 조금씩 저물면서 오늘 수색 작업은 일단 멈췄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그러니까 오늘 수색 작업이 오전 6시부터 시작됐으니까 약 10시간 만에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60대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제 이곳의 실종자는 한 명 남았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가슴이 뚫려갖고 나 말을 못하겠어. 너무너무 다리 살발이 뚫려. 그 시체 내려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뚫려서 죽겠어.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서 기가 막히겠어. 다만 현장에선 수색 작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깊은 곳은 토사가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을 정도였고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 중간중간이 무너져 내린 데다 전신주도 뽑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작업 중인 수색대원들은 쌓여있는 토사가 광범위하고 많아 인력이나 수색견, 구조견 활동에 제한이 있고 장비를 동원해 어느 정도 정리를 먼저 해야 하는데 중장비 역시 한꺼번에 들어오기는 힘든 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오늘 수색은 일단 여기서 멈췄지만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전역에서는 사망자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피한 사람은 1,700여 세대 2,600명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에서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